오늘은 국민대 하는데 국민대는 제목이 뭐야? 주제가 있는 헤어야. 지금 국민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노트 갖고 와가지고 필기를 좀 해야 돼. 자, 주제가 있는 헤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화면의 조형성. 되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도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제를 잘 그려야 돼요. 그게 1순위예요, 일단.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구도가 썩 좋지 않아도 붙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나머지 표현력으로. 구도가 되게 창의적이고 상당히 뛰어나지 않아도 표현력이 좋으면 그걸로 또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구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잘 그리지 못하면,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사람을 잘 그리지 못하면 승산이 없죠. 그래서 1등은 일단 주제를 잘 그려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의 조형성, 조형성에 대한 연구.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화면에 적극 활용을 해서 이게 자유롭게 구도를 짜는 거잖아요. 자기가 임의대로 주어진 이미지와 주어진 정물로 자기만의 공간을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되게 잘 연출해야겠죠. 오늘 이 구도는 사실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고 상당히 무난한 구도예요. 그래서 무난한 구도부터, 그리고 내가 채색을 들어가는 것도 좀 무난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무난한 것이 꼭 정답이다, 이대로 해라라는 거 절대 아니고, 말 그대로 무난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무난한 거에서 플러스 더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이 무난한 것에다가 좀 더 날개를 달아서 자기식대로 응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더 특별한 구도를, 더 창의성 있는 구도, 누가 봐도 우아할 수 있는 구도, 그걸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조형 요소 중에 빛을 활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일단 왜냐하면 이 주제가 받는 빛을 모든 정물들, 요 안에 공간에 있는 것들이 같이 받아주는 게 좋아요. 예, 주제가 빛을 이쪽에서 받으면 이런 정물들도 같은 빛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주제를 잘 그려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의 조형성 연구.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박한 질문과 신박한 그 대답을 해주세요. 정확한. 네. 부주제를 잘 그려야 된다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다 잘 그려야 되죠. 뭐 부주제만 잘 그려야 되겠어요? 공간 다 잘 그려야 되죠. 재료를 잘 써야 돼요. 국민대는 재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식 재료도 재료를 잘 활용을 해주세요. 그럼 세 번째예요. 알았죠? 초벌치를 할 텐데 공간하고 사람하고 정물하고 다 따로따로 칠할까요? 같이 칠할까요?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나도 솔직히 지금 어떻게 칠할지 계획이 없어요. 덜덜덜. 그리면서 계획 세울 거예요. 빛이 이쪽에서 와요.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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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친 것처럼 빛을 이쪽에서 받아주세요. 이 국민대는 정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색, 그리고 크기, 비례 이런 거에 되게 다 자유로워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노품하고 은박 접시가 포개져 있죠. 지금 포개져 있는 상황이 많죠? 그때마다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앞과 뒤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정해준 룰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여기 노끈을 진하게 해줬죠. 노끈을 진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배경을 진하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디 공간,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라는 질서 있잖아요. 그건 질서가 있죠, 당연히. 그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라는 건 질서죠. 같은 공간에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 질서만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를 더 앞이라고 할까요? 노끈이 더 앞이죠. 예. 이 노끈을 사실 보고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보고 그리기 때문에 약간 이 표현력에 대한 건 조금 기대하지. 네. 자, 요렇게 이제 공간 정리, 앞뒤, 질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한 곳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 여기는 배경을 눌렸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 이렇게 해도 돼요? 음박 접시를 더 잡아도 돼요? 돼요. 알았죠? 네. 그래도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는 노끈이 더 튀어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음박 접시를 배경보다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또 여기서는 배경을 이렇게 진하게 눌려줘도 돼요? 네. 오늘 다양하게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인 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할 거고, 단, 아까 얘기한 그 공간의 질서 있죠. 질서는 깨면은 우주로 날아가야 돼요. 지구. 지구 매물이 아니에요. 네? 여기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죠? 만나고 할 때마다 섞이면 안 되잖아요? 네. 섞이지 말고 어딘가를 더 늘려준다든지, 어딘가를 더 살려준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공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네. 내 옆에는 바로 옆에는 아까 항상 보이지 말았지. 진짜 틀어졌어. 너의 그거 편집된 거 봤어? 별로 웃기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나 기억 없다고. 트라이앵글 계획 잡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한테도 얘기도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바쁘겠냐 안 바쁘겠냐. 난 머리가 좋진 않고, 근데 나 지금 내가 미뤄가지고 머리가 지금 정물은 주제가 아니라 부주제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물을 엄청 잘 그릴 시간이 사실 없어요. 4시간. 그러면 특징을 잡아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자, 이붓으로 이거 지금 은박지 그리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도 좀 그려줄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은박지가 얘보다가 얘 노끈보다 더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박지를 이렇게 그리면 은박지가 뒤에 있는데 튀어나오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노끈을 한번더 그려주면 더 좋겠죠. 네. 아, 뭔가 이제 여기, 이제 주제를 만나러 온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좀 이렇게 늘려줄까요? 즉흥적인 계획이에요. 그죠? 즉흥적인 계획도 소중해요. 그죠? 공간의 질서 위에 자기의 자유로움을 즐기면 돼요. 자유로움? 어떤 거에 대한 자유로움일까요? 뭐가 자유로워요? 선생님 그린 거 잠깐 봤잖아요. 어떤 게 자유로워요? 색깔. 네, 색깔 자유롭죠. 자기 그 색깔을 내 저번에 인물 그릴 때 색깔을 어떻게 쓰라고 했죠? 이리 오세요. 싸대기 돼.
자, 여기 썼던 새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있죠. 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러고 싶어요. 물감 양도 되게 자유롭게 하세요. 두껍게 바르고 싶은데 툭 두껍게 바르세요. 알았죠? 너무 자유롭나? 너무 자유롭나요? 근데 이제 이 색들이 전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 채도 관계나 이런 게. 그죠? 예. 네. 안 어울리지 않아요. 얘네들 이렇게 잘 어울려요. 봐봐요. 그죠? 예. 네. 어울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지 수보다가. 우리가 형식적인 거는 좀 진짜 이제 좀 회화인답게 좀 자유로워지자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거 써요? 이런 형식적인 거 진짜 이런 거 그죠? 내용 그러니까 느끼는 것에 충실하면은 그 형식적인 거를 질문을 안 할 텐데 그죠? 자기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꾸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예술성이 참 말하는 게 이게 좀 조심스럽다. 저번에 그 색을 음식에 비유했었던 거 기억나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치킨과 초콜릿 얘기했죠. 먹고 싶은 색. 먹고 싶은 색. 배고픈 물감 쳐먹어.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게 발라놨죠. 그죠? 예, 발라놓으면서 거의 다 이제 발랐어, 이쪽은. 그죠? 예, 같이 발랐죠, 주변하고. 그죠? 예. 노끈 따로, 은박접시 따로, 또 공간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색과 톤이 다 연동성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뭐 너무 튄다. 튄다는 거는 이제 튀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런 건 좀 제어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질서는 깨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잖아요. 앞과 뒤의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공간을. 알았죠? 아, 물론 국민대는 약간 평면 있죠. 2차원적인 평면을 다뤄도 돼요. 의도적으로 다뤄도 돼요. 입체를 다루다가 못해서 평면이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화면의 어느 부분은 이차원적으로 표현하겠다 해도 돼요.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좀 보편적인 거 그린다고 했죠. 네. 이거 다 발라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뒷, 그 주제 뒤에 있는 부분에서 이쪽보다도 이쪽을 좀 더 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이쪽을 좀 살려주고 이렇게 좀 어둠 쪽으로 좀 묻어가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묘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치? 여기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애매함을 즐기면 돼. 단순함에 재미없지. 그지? 이 그림도 마찬가지야. 재밌게 그려, 알았지? 더 재밌게 만들어. 그거는 특징을 더 찾아봐. 사실 이거 단순하게 그리려면 한없이 단순하게 그릴 수 있어. 이거 특징을 많이 찾으면 한없이 복잡하지, 그지? 특징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다 언제 묘사해요, 그죠? 네. 약간 뒤에서 보면 좀 특징이 느껴지긴 하나요? 네. 진짜요? 네. 여기는 당연히 머리를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뒤에 나와서 한번 공간이 느껴지지? 네. 여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은박 접시가 뒤에 있죠? 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공간의 질서를 깨면 안 되죠?
깨면 안 되는데 책과 그리고 관계 정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공간 정리인데 어디를 더 어둡게 하고 어디를 좀 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관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질서를 지키면 돼요. 그죠? 앞뒤 질서를 이해되죠? 여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여기는 눌려주면 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거울 또 여기 조금 형태 보여주고 이런데 좀 늘려줘도 되겠죠. 그죠? 예. 노끈도 여기서 좀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좀 어둠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어둠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내가 요렇게, 요렇게 거미줄 얘기했죠. 그죠? 저 요게 초중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예, 초중벌.